아버지 어머니 조남을 적고 한자로 조모 할머니 할아버지 기왕이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든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대신에 외모나 성격을 적어보세요. 부모의 외모 성격.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나중에 형제 자매가 있으면 형제 자매의 외모나 성격을 하나 정도만 키가 크다 성격이 급하다 그래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걸 붙여놓고 우리 아버지 외모는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닮았나 엄마 성격은 둘째가 많이 닮았나 요새 애들은 이런 거 할 것도 없죠. 형 꼴랑 하나 아니면 둘인데 이렇게 한번 하면서 형제 생각나거든 전화해서 막걸리 한 잔 사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런 관계가 끊어졌어요. 대가족이 없어졌잖아요. 사촌도 안 만나는 세상이라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갖다가 가족 대신에 앞으로는 관계로서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웃하고나 친구하고 옛날 형제지간이나 친척들의 관계를 다른 사람으로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독사해요. 아무리 좋은 집에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도 고독사했어요. 아들이 한 달 후에 발견했어요. 정말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